최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로 촉발이 된 이른바 댓글팀 운영 의혹입니다. 이 의혹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. 보시겠습니다. 장해찬 최고위원이 여론조성팀이 있다. 또 인간 드루킹 의혹이 있다. 또 민당의 양문석 의원이 뭐 24개 조직적인 댓글 정황의 어떤 개정이 있다. 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.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. 아니 하다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? 그래서 일단은 논리가 아니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성팀 있었습니까? 없었습니까? 저는 제가 관여한 건 전혀 없고요. 그분이 뭘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. 뭐 불법이 있다면 본인이 자수하면 된다. 한 후보, 아까 댓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고소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. 왜 고소 안 하냐고 했더니 뭐 어느 후보도 고소 안 하고 우리 전당대회에서 나온 경우인데 뭐 고소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죠, 아까 질문에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제가 댓글을 지시했다는 말을 또 안 하십니다. 어느 후보에 대해서 고소 안 하겠다. 맞습니까, 틀립니까?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. 네, 장해찬 전 최고에 대해서는 맞습니까, 틀립니까? 그분은 제가 뭘 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. 저는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. 아니요, 잘못 어쨌든 이해하신 저는 거예요?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.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. 네, 이제 구체적인 말을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. 상재준 의원께요. 그런데 이제 뭐라고 부르든 그러니까 가령 여론조성팀이라고 부르든 뭐 댓글팀이라고 부르든 아무튼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그런 조직이 있었다라는 의혹 제기는 사실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. 이건 사안의 그 진전에 따라서 사법 처리 즉 윤리위원회 제소가 된다든지 수사가 있다든지 지금 뭐 특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근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좀 드루킹이라고 해가지고 네.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. 근데 네. 그때 같은 경우는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댓글 조작을 넘어서 가지고 호감도까지도 이제 조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 문제와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아, 그리고 애당초 지금 이게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제시한 의혹인데 네. 아니 장해찬 전 최고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왜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지도 약간 무소속인가요? 무소속이죠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전당대회 문제에서 전당대회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좀 연관이 되는지도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불법이 있으면 자수하라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럼 생각해 보면은 장해찬 전 최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이번에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럼 그때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.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도 오히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같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. 그리고 이게 뭐 한동훈 후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려 가지고 뭐 팀이 운영이 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한동훈 후보의 뭐 팬카페 같은 뭐 위드후니가 있죠. 뭐 대표적으로 위드후니에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야 우리가 한 후보의 기사에 대해 가지고 좀 댓글을 좀 달고 이렇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자라고 자발적으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남기면 그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?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얘기를 못 하세요. 많은 사람들이 장해찬 전 최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자발적인 어떤 지지자들이 댓글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. 자 네. 그러면은요 이제 말씀 중에. 정리를 일단 하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시죠. 첫 번째는 사실관계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론조성팀 일단 그렇게 부르겠습니다. 그것이 있다 없다. 두 번째로는 그것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있다 없다.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해봐 주시죠. 일단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하는 거 들어봤었을 때 그런 어떤 뭐 단톡방이라든지 네. 아니면 텔레그램 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,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지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겠죠. 예. 아,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네. 뭐 저 같은 경우도 저 단톡방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많습니다. 아, 거기서 네. 뭐 단톡방에서 계속 기사 같은 거 올라오거든요. 하루에 막 네. 100개씩 올라옵니다. 네. 그럼 뭐 그 댓글 같은 거 좀 달아달라 뭐 아니면 좀 뭔가 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댓글을 달고 있다. 우리도 뭔가
뭔가 좀 해야 된다. 100통씩 제가 그런 거를 받아요. 매일마다. 네.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를 갖다가 저렇게 좀 친소봉대를 한다라고 보고요. 그나마 지금 근거랍시고 얘기가 하고 있는 게 양문석 지금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뭐 개정을 지금, 24개를 네, 이런 개정이 거죠. 지금 24개가 있다라는 건데 그 개정이 24개라는 것도 무슨 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막 밝혀낸 무슨 뭐 불법적인 개정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냥 똑같은 멘트를 단 개정이 24개다 이거예요.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무슨 뭐 대한민국에는 모든 네이버 개정이 다 문제가 되겠죠. 네. 그거를 근거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좀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바탕으로 무슨 뭐 특검을 운운한 건 더 말이 안 되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들이 양문석의 지금 얘기를 가지고 갖고 와서 양문석 의원의 그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. 이거는 저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. 네. 아, 체육장님. 그런데 이제 댓글팀 이 단어는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 단어를 쓰는 순간 깜짝 놀라게 되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. 네.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경쟁하고 있는 쪽에서 자꾸만 저 얘기를 반복적으로 꺼내는 이유는 뭡니까? 아니 그건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그 같은 진영 내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? 그런데 네.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있으니까 좀 궁금하다는 차원에서 저는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궁금하다. 충분히 네.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네. 이게 사실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이제 뭐 드루킹 사태의 뭐 국민의힘 판 뭐 네.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비판을 하기 위해서 뭐 물어보는 의도는 있겠지만 네.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.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그 부분은 이제 자발적인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양문석 의원은 뭐 자기가 분석을 했다니까. 그럼 그 분석이 어디까지 맞는 것이냐?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언론이 뭐 검증을 해봐도 되고요. 양문석 의원이 정말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고발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. 제3기관에서 이거를 그 규명해 볼 수도 있겠죠.